계약연애에서 계약 뗍시다. 진짜로 연애합시다. 아, 왜긴 진짜 좋아졌으니까. 응? 밀당 안 하는 거 마음에 들어. 걘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밀당도 당연히 먹힐 사람한테 해야죠. 밀면 멀어지고 당기면 도망갈 사람 아닙니까? 맞죠? 올 때 다 됐어요. 저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큐! 베사메, 베사메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아니, 오랜만. 여전하시네. 아, 근데 이 양반 어디? 한구루 씨? 응? 예약된 좌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컨셉이에요? VIP를 위한 스페셜 코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부드러운 크림 스피터 드시죠. 그 지금 상당히 느끼한데 김치도 나오죠? 김치... 예! 아니, 없지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VIP께서 고양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시다는 첩보를 입수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합석하시죠. 아, 별걸 다 하네, 진짜. 아, 뭐 이 정도 이벤트는 남친 기본 옵션이죠. 아차, 저 손님, 그럼 잠시만. 배 많이 고팠나 봐. 맛있네요, 잘하네. 먹어요? 어어, 먹어. 아, 누가 뺏어 먹나. 아유,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그 본의 아니게 무드 없는 식사는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아, 뭐가 또 있어요? 안에 노란 VIP 좌석입니다. 자. 옛날 영화 보고 싶다길래 급하게 세팅했지. 업체 미팅 간다더니 월급 루팡했네. 일 안 하고 이것만 준비했어요? 일도 했지. 후딱 하고서는. 아, 이 영화 좋아한다며? 방에 포스터도 있다길래 그 영화 강연 친구네 집까지 가서 내가 직접 빌려왔다고. 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아, 사실 나도 그 영화 본 적 있는데 너무 슬프더라.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훌륭한 영화인 건 알겠는데 너무 우울해지지 않나? 이게 왜 좋아? 선배. 응? 지환 선배랑 처음 같이 본 영화였거든요. 선배도 고전 영화 좋아한다고. 동아리방에서 같이 봤었어요. 둘 다 이미 본 거였는데도. 로즈버드 장면에서 선배 눈빛이 너무 슬퍼서. 아, 저 사람 마음속에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구나. 그랬죠. 아, 이거 별로면 딴 거 봐요. 뭐 딴 거 틀 수 있죠. 그럴까? 뭐지? 나는 온화하다. 나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심했어요. 저 공부 시작할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명상에 확실히 효과가 있죠. 저는 있어요. 머리가 막 복잡하더니 계속 명상하니까 차분해지면서 딱 결심이 되네요. 예, 저도 뭐 아직 부뚝부뚝 치받긴 하는데요. 전에보다는 훨씬 덜해요. 응? 역시 여사님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어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더 좋아지게? 예? 지금부터요? 응. 좋죠. 아주 뭐. 난
명상 끝. 아이 참. 정수진, 잘 사냐? 나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아, 잠시만요. 금 작가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일찍 일어났네. 나도 한 잔 줘. 금방 돼. 아. 너 가게된 출판사가 윌리였지? 어, 왜? 어제 장민석 대표님 잠깐 뵀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뭐 판권 계약한다는 얘기를 들었대. 너 생각나더라고. 보자, 이제 한 세 달 남았나? 그 정도 남았지. 참 시간 빠르네. 너 회사 와서 활력 돋고 참 좋았었는데. 그렇다고 미국에 진출할 기회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있는 동안 더 잘해줘야겠다 싶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미나야, 나 조별관치 때문에 일찍 가봐야 돼. 대신 끝나고 바로 올게. 벌써 가? 알았어. 아, 너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어? 아니, 아직. 전화 드리라니까. 싸우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 너 괜찮다며. 기분이 괜찮은 거지. 이만, 너 그러지 말랬지? 너도 나중에 우리 꿀단지가 너랑 싸우고 삐져서 전화도 안 했으면 좋겠어? 어? 그건 안 되지. 내가 우리 꿀단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전화 좀 드려, 응? 미나야, 내가 네 말이라면 다 듣는데, 알지? 다 듣잖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엄마한테 전화하면 다 풀린 줄 알고 또 아빠랑 만나지 말라 그럴 거란 말이야. 엄마랑 아빠랑 화해하면 할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도 말 안 해? 너한테도 쪽팔려. 아니, 너라서 더 쪽팔려. 우리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뭐 어때? 원래 부부끼리는 비밀 없는 거야. 괜찮아, 응? 나중에 엄마 아빠 화해하고 다 좋아지면 그때 얘기할게. 다녀올게. 이따 봐. 아, 이거 뭐야 이거. 나 왜 이래. 맞춰주니까 네가 진짜 애인 줄 알아? 내 바닥난 자존심 저거 보면서 겨우겨우 다잡는데 매일매일 이것만 버티면 저 순간 온다. 시상식 간다. 그 생각으로 버티는데 왜 낙서를 해? 왜? 뭐가? 술 냄새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주. 너랑 술 마셔줄 사람이나 누가 있냐? 어? 세상 천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 아유. 뭐라는 거야? 나도 물 좀 줘봐. 물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나한테 물 한 컵 갖다 준 적 있어? 너 저거 낙서 당장 다 지워놔. 새로 사놓든지. 네 거 손대지 말라 했지? 너도 내 거 손대지 마. 알았어? 와, 저게 지금 대바람부터 지. 아우, 그래. 아우, 나도 너 안 봐. 아이, 진짜. 아이씨.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사장님! 아니, 저,
아니 이런 데서 주무시면 사장님! 사장님! 야, 야, 나 아니 저 일어나 보세요. 예? 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정신 좀 드세요. 아 이제 얼른 들어가세요. 이 가족분들 난리 났겠어요. 아, 사모님 속상하시겠다. 아 이제 이 머리도 좀 만지셔야겠어요. 아유, 누가 기다린다고? 놀리냐? 예? 내가 마누라 있고 자식들 끼고 살았으면은 이러고 살겠어? 눈치가 없는 거야, 매기는 거야. 아. 가족분하고 안 사시는구나. 아, 그래도 댁엔 들어가셔야죠. 저, 걸으시겠어요? 예? 내가 노인네냐? 비켜. 아니, 아빠? 인서야. 아, 저기, 우리 주민분이신데, 가실 거야. 아. 뭐야? 아들이야? 아, 예, 예. 인서야, 왜? 아, 아빠 퇴근 못하신 데서 도시락 싸웠어요. 어떡해요, 밤새 근무하시고 또. 많이 담았어요. 얼른 드세요. 아 그래. 야, 너 몇 살이야? 얼음 보고 인사 똑바로 안 해? 아이, 했어요. 아이, 못 보셨나 보다. 저, 인서야, 잘 먹을게. 전화할게.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계세요. 경비 주제에 아빠 대접은 또 더럽게 받네. 예, 워낙에 착해서. 아, 사장님 들어가세요. 출근하셔야죠. 예? 내가 사장이야. 나가든 말든. 어후. 야, 이거 도시락 좀 열어봐. 아니, 도시락은 왜요? 아이, 속쓰려 죽겠어. 아, 돈 줄게.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 좀 까봐, 까봐. 아니, 되게 가서 드세요. 이거 제 거예요. 같이 좀 나눠 먹자. 아니, 무슨 물 나눠 먹어요. 아니, 되게 가서 드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가은 씨가 워낙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일했어요. 다음에도 제휴할 거 있으면 꼭 아랑이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금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미지 작업을 잘해주셔서 전 별로 한 거 없어요. 뭘, 다 해놓고. 네, 그럼 우리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잘한 걸로 자화자찬하면서 같이 점심해요. 저번에도 같이 못 드셨는데. 저 죄송해요. 저 선약이 있어가지고요. 어? 누구랑? 구대리님하고요. 구대리님이 업무 얘기하면서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요. 죄송해요, 점팀장님. 아쉽네요. 근데 이벤트 열기 전에 또 뵙긴 할 거니까 그때는 진짜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네, 또 뵐게요. 두 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럼 아랑이랑은 계약 언제 끝나? 다음 주쯤? 다른 거 뭐 계약하자는 거 없어? 계속 일할 거 아니야? 야, 나 그림 그만뒀어. 이것도 그냥 채색만이라 한 거야. 뭘 놀래. 야, 네가 그랬잖아. 재능이 있었으면 이 나이까지. 맞더라고. 그래서 관뒀어. 아예 관뒀던 거야? 그럼 이 일은? 뭐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돈 벌려고 했는데 이제 아예 딴 일 해야지. 나도 좀 제대로 살아야지. 마음 정리 다 한 것 같네. 그래, 잘했어. 그럼 직장 들어가는 거지? 늦은 것 같아도 요즘 워낙 취업 안 돼서 30대 구직자들 많아. 미대지만 4년제고 간판도 꽤 괜찮고 전공 상관없이도 갈 수 있는 데 있을 거야. 자격증만 좀 있으면. 계약 끝나면 이거저거 좀 알아보려고. 오, 금상민 든든한데? 아, 우리 저녁에 영화 보자. 너 좋아하는 감독 신작 나왔더라? 내가 예매할게. 그래, 나도 봤어. 보자. 주인공 다리 다치는 거 취재 좀 해야겠어요. 아이고, 디테일 구 나오셨네. 그냥 다쳤다 그러면 누가 딴지 걸 거라고. 대사 한 줄 안 나와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쓰죠. 그러는 감독님은요?
저번 작품 할 때 1초 나오는 꽃다발도 색깔 맞춰갖고 그랬다면서요? 누굴 탐하게. 알겠어요. 해요, 해. 본인이 고생한다는데 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본진도 못 빼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알아보는 중인데 단발성이 아니라 재활치료 경과까지 취재할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끝났죠? 그럼 갑니다. 아, 잠깐만. 재활의학과? 나 거기 아는데? 감독님요?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의사. 재활의학과 원장 알아요. 아, 거기 내가 취재 갈게요. 에? 감독님이 왜요? 세상 제일 바쁘신 분이. 아, 바쁜데. 아, 지금 대본 진도 못 뺀다면서요. 오며 가며 길에다 버리는 시간만 아껴도 그 대본 몇 장은 나오겠구만. 아, 우리 지금 급한 게 대본이잖아요. 아,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렇네.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크구만. 회사 차원에서 공문을 띄워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알아볼게요. 그 질문 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은 그 나한테 넘겨요. 내가 듣고 그 전달할 테니까. 저희 퇴근합니다. 안 가세요? 네, 차트 볼 게 있어서요. 가세요. 왜? 아직 허니 연락 없었어? 어. 톡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네. 그냥 무조건 아빠랑 얘기하래. 아이고, 철딱서니. 아무리 지 아빠가 좋아도 엄마랑 척지겠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지가 지르고 나갔으니 마음 약한 애가 민망하겠지. 더하면 사돈 앞에서 사위 욕하는 꼴 될까봐 안 하겠는데 마냥 감쌀 일 아니야. 걔도 진실을 알아야지. 안 돼. 말했잖아. 됐어. 곧 마음 풀겠지. 가봐. 근데 진짜 볼 거 있어? 너 혹시 혼자 밥 먹기 싫어가지고. 야, 얘가 진짜 사람 비참하게 만드네. 내일 오전에 회진 돌잖아. 미리미리 케이스 봐놔야지. 내가 좀 꼼꼼해? 그래서 피곤해하면서. 그래, 너무 피곤하지. 너무 피곤해. 그럼 뭐 좀 시켜 먹으면서 해. 됐어. 어차피 저녁 잘 먹지도 않아. 관리해야지. 얼른 가. 별 관리를 다 한다. 네, 고생해. 네, 기우영입니다. 여보세요? 어, 나 금산구인데. 네? 금산구. 아, 금산구. 어머, 웬일이야? 어? 나 이 회사 알아. 진짜 괜찮다. 페이도 좋고 재택도 되네. 무엇보다 금상민씨 경력으로도 가능하대. 사실 책 한 권으로는 좀 어렵잖아. 잘됐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네 부탁인데 뭐. 우리 회사에서도 잘했으니까 딴 데 가도 뭐. 소개한 사람 난감하긴 안 하겠지. 당연하지. 하나. 어? 언니도 있었네. 이거 빨리 먹어. 완전 따끈따끈. 대표님이 붙이셨는데 겉바 속촉 장난 아니야. 어? 아니, 대표님한테 얻어왔어? 응. 설이랑 이제 숙제하는 동안 금세 붙으셨더라고. 어? 먹어봐, 먹어봐. 맛있지? 아, 니네 먹어. 난 잘 거야. 응? 벌써? 난 좀 이따가 드라마 같이 보자. 아, 피곤해. 간만에 일찍 들어왔는데 좀 자야지. 어, 먹어. 자. 그러네. 요새 언니 계속 늦었지? 일이 많아? 아니. 근데 왜 늦어? 뭐 하느라? 글쎄. 뭐 할까? 알고 묻는 거야? 몰라서 묻는 거야? 어디 갔다 오나? 놀러 다니나? 아니지, 저 파워 집순이가. 운동할 리는 없고. 아, 뭐 하는데? 아, 싫음 나도 잘 몰라. 아, 뭐 나쁜 짓이라도 하고 다니겠어? 언니가 나쁜 짓? 뭐 길에 쓰레기 버리나? 그런 짓을? 근데 언니 대표님하고 엄청 친해졌다. 난 아주 어려운데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아이, 너야 회사 대표니까 그러지. 나야 뭐 그냥 이웃 아저씨인데. 아니면은 소리 친구 아버님? 아, 이러니까 나도 친해지기 좀 그렇긴 하다. 그래, 좀 가리긴 해. 언니야 뭐 워낙 웬만한 사람들이랑 다 터놓고 친해지니까. 근데
하는 행동이라도. 대표님 워낙 진지하시잖아. 은근히 그런 것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 한 번씩 보니까 언니 좀 너무 편하게 대하던데? 왜 그날 미나 집에서도 어?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 한번 볼까요? 막 이렇게 들이댔잖아. 어때? 어때? 아, 그랬나? 아 기분 좀 나쁜가? 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조심하면 되지. 그래. 야 근데 이거 누가 더 먹었냐? 나 한 두 쪽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아이 엄마랑 아저씨도 좀 두질랬는데. 더 달라면 되지. 응. 아 이런가? 그런가. 오케이 접수. 설거지만 해서 드려야겠다. 응. 간다 쉬어. 어, 동생 이제 들어와? 어, 선생님. 어, 이제 오셨나 봐요. 어. 식사하셨어요? 어, 했어. 아, 야, 참 내가 진작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수진 팀장하고 나 아는 사이야. 아, 네. 아, 안 놀래네? 알고 있었어? 전에 야구 연습장 갔었을 때 들었던 이름이기도 하고요. 두 분이 아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짐작은 했어요. 아 맞다 그랬지. 아, 미안 너 속은 것 같겠다.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니까 혹시라도 분위기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아, 잘 살아라 다신 보지 말자 그랬던 사이인데 갑자기 다시 만나니까 처음에 좀 당황해서 일단 모른 척하고 나니까 왠지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더라고. 네. 아이 뭐 전 여친 전 남친 보면은 어색하죠. 그럼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아 저야 워낙 좀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다시 볼 일도 없지만 다시 보면 안 되지만 선생님은 좀 다른 경우실 테니까요. 혹시 제가 아는 거 정 팀장님 아시면 좀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아유, 아니야 괜찮아. 뭐 아나 보다 그냥 그러래요. 아니 그건 뭐 나한테 할 말 있어서 기다린 거 아니야? 아, 좀 괜찮다고 하실 거 아는데요. 여기 자리 진짜 좋아요. 외주 작업이요. 그리고 그런 언니가 소개시켰지. 아니. 나 진짜 괜찮아. 딴 일 할 거야. 전 진짜 선생님 도움 드리고 싶은데. 개인전 여시려면. 나 미술 그만뒀어. 네? 그림 안 그린다고. 개인전 열일 없어. 아니, 언제. 왜요? 아니, 선생님이 왜요? 그냥 그렇게 됐어. 미안한데, 나. 피곤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왜요? 선생님 재능이 너무 아깝잖아요. 전 선생님 없이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그림만 그렸는데 그렇게 잘 그리시는데 왜? 네, 힘드실 거예요. 저도 미대 친구들 고생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니 그만둘 때 두더라도 재능은 한번 피워봐야죠. 이렇게는 무슨 재능? 도대체 무슨 재능? 선생님 나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평가가 뭔지 알아?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없음, 재능 부족. 인정 안 했어. 교수들이 못 알아보는 거라고. 아, 이래서 더 좋은 학교 갔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했어. 그리고 또 10년이야. 동기들이랑 같이 연 합동전시회에서 동기들은 단박에 갤러리 계약하고 개인전 열고 온갖 공모전 휩쓰는 동안 나? 똑같아. 어씨 돌고 돌아도 안 되고 공모전 내는 족족 다 떨어지고. 안 돼. 되지를 않더라고. 야, 이렇게까지 죽어라 떨어지는데 계속 버티는 놈이 등신이지. 나 더 이상 그 짓 안 해. 아니, 못해. 하려고 해도 야, 이 나이에 무일푼해. 재능 없고 운 없고 실력 없어. 나는 드디어 인정했어. 다시 만난 네가, 네가 내 재능을 착각하고 있어서, 날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을 못했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작가 된다고 까불더니 결국 그 꼴이네. 그 말 듣기 무서워서, 싫어서. 그래서 결론은, 가은아, 나는 이제 그림 안 그려. 가자. 저기 술 한잔 할래?